마치 자메이카에 온 듯한. 아, 너무 자기적이었는데 멘트가? 굉장히 레게 스타일로 편곡을 했네요. 왠지 막 스컬이 와서 막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스컬 괜찮아요. 한번 보죠. 야만이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 뭐냐 레게 하시는 분들 몇 분 쓰시는 네, 맨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같아. 뭐하니? 안 하죠? 왜 그래? 그거 뇌물인데 눈물 뇌물이 어디 있어요. 아유. 네, 어쨌든 아이돌케어 아이돌케어와 컴백홈 들으셨습니다. 아이돌케어 컴백홈. 어쩌다 보니 제목이 다 영어네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부를 곡도 영어인데 제목이 영어네요. 그쵸? 네, 제목이 영어인데 저도 이 노래를 진우 씨가 부른다고 했을 때 좀 의외였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 제가 컴백홈 아이돌케어를 하기 바로 직전에 결정된 곡이 또 이 곡이 맞아요.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어두운 곡만 하니까 신나는 곡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요. 신나는 곡을 찾다가 이걸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거 그렇게 신나지는 않아요. 그나마 이게 뭔가 비트가 있어서 맞아요. 네. 저는 진우 씨가 이 곡을 잘 부르는 것도 있지만은 이 곡의 정말 포인트는 우리 악기들 죄송해요. 악기분들이 진짜 멋있어요. 아 맞아. 이 지금 라이브를 할 때 꼭 한 명씩 네. 오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말은 안 하죠라는 분인데요. 크러쉬와 허금이 좋았습니다.